보마 치아보험만큼은 정말로 가입을해도 나중에 손색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저 보험왕이요, 치아보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꼼꼼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치아보험 고지사항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귀류를 뿅. 자, 여기 보시면요, 일단은 고지사항이에요.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, 농협만 빼놓고, 3번의 농협은 충치로 인한 발치예요. 하지만 농협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보험사는 잇몸병이란 풍치로 인한 발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사항에 덜 걸린다. 일단은 1번, 3번의 예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에요. 2번은 상관이 없지만, 그래서 1번, 3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. 하지만 2번에 해당한 사람들은 가입하기 전혀 문제가 없다. 첫 번째, 현재 틀니를 하고 있습니까? 현재 틀니를 하고 있으면요, 거절이에요. 무조건 틀니를 안 해야 돼요. 물론 틀니를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이 또한 고지 위반이기 때문에 거절이다. 나중에 걸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. 자, 두 번째, 최근 1년 이내에요, 충치나 아니면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 치료나 보철 치료를 한 사실이 있거나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. 2번은 예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니요라 해도 큰 문제가 없다. 세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한 개 이상 상실을 하였거나, 그러니까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엔드예요, 엔드. 그리고 그래서 풍치나 잇몸병만 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,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발치를 한 개 이상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라면 당연히 거절이다. 왜? 일단은 잇몸병이나 풍치로 해서 발치를 하면은 그 옆에가 와장창창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풍치나 잇몸병이나 발치를 했으면 거절, 안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. 자,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거절, 그리고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아도 거절입니다.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볼게요. 자, 치주염 치료한 지 5년 이내에 스케일링, 치근 활택술,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해요. 요 세 개는 우리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. 반면에 임플란트나 브릿지, 잇몸 수술, 치주염으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, 고지하면 당연히 거절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